스포. Hey guys, 안녕하세요, 로그예요.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가이엑스 뭐 어떤 영상일 것 같나요? 가이엑스요? 네. 남자의 과거? 전 여친? 이번에 화장하면 이쁠 것 같은데? 어? 와우! 와우! 아, 저러면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저러면 어때요? 네, 입을 수는 있는데. 네. 돌아다니진 못할 것 같아요. 저만 보일 줄 알아서 죄송합니다. 남자야. 어? 여잔가? 와우. 남자야, 여자야, 이거는? 어? 이거 제가 아니, 저보다 예쁜데요? 구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중심으로 봤거든요? 네. 아, 모르겠어. 작은 여잔가, 남잔가? 이분 남자예요. 그쵸? 이분도 약간 머리 스타일이 딱 아이돌 느낌이다. 오!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쪼끄매? 근데 몸도 좋아 보이지 않아? 뭐야? 여자야? 여자야? 여자라고? 아니야. 근데 장발의 남성분인데. 근데 이쁘게 생기신 분인가 보다. 아름답게 생기셔서. 와, 근데 이거는 진짜 해외분들이 보면은 헷갈릴 수 있겠다. 남잔지 여잔지. 이분도 이쁘신데? 뭐야? 아니, 이번엔 남자야? 아니, 뭐야, 이게? 이쁘다는 거 취소할게요. 뭐야? 이쁘죠? 아니, 뭐야, 이거? 이거는 너무 신기한데? 여성스럽게 하고 다니신 분들도 티가 나잖아. 그치, 티가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고. 일단 머릿결이 너무 좋았어. 틱톡에 참 예쁜 남성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다 너무 예쁘게 생기셔서 정말 헷갈려. 어때, 홍범 씨도 머리 한번 이렇게 붙이고. 아, 저는 근데 하관이 커가지고 안 돼. 안 돼요? 여자는? 어? 뭐야? 속았어. 와. 이게 뭐야? 뭐야? 잠깐 설렜는데 이게 뭐야? 조금 화가 나네요. 왜? 이게 자꾸 속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만 속고 있나 이거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속을 수밖에 없는 비주얼인데? 이분 또 남자 아니야? 남자 같은데? 뭔가 느낌이? 과연? 어? 맞지? 아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거 한 줄 아나요? 귀메르 칼날. 맞아, 맞아. 그 짐승의 호흡. 맞아, 맞아. 여자예요? 아니, 이제 여기가 좀 볼록하지 않으면 다 남자 같아. 그런 바람은 좀. 너무 속아가지고. 너무 속아서. 왜 볼록 좋은데요, 왜? 볼록 좋아요? 볼록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야, 내가 좀 다르니까. 이분 약간 기대된다. 어? 이게 안으로. 이제 벗어 받는 거야. 이것만? 벗어! 벗어! 진정해. 벗어! 와! 내가 원하는 그림. 너무 여자분 나올 때만 흥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정하시는 것 같아요. 좀 공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봐. 훌륭하네. 이게 뭔가요? 66? 오!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와. 멋있기는. 상반된 반응 아닌가요? 아니요, 집에서 오늘 아침에 보고 온 모습이. 이 때가지고. 와우, 벌써부터 마음에 드네요. 나 너무 예상했다. 와, 근데 진짜 틱톡 하려면 몸은 확실히 좋아야겠다. 그것도 저거에 너무. 맞아, 너무 다운되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 거는 너무 예상이 돼서. 너무. 다 그냥 위통 벗으니까. 난 뭐 못 벗어서 안 벗나? 다음 거요. 다음 거요. 와. 와, 진짜 선남선녀 커플이다, 이거. 어? 어? 애가 있다고? 말도 안 돼. 엄마, 아빠라고? 아니, 근데 애기 너무 이쁘게 생겼다. 어?
와, 와 어떻게 이렇게 와 이거는 진짜 근데 딸 미모가 완성돼 있네. 와 그냥 복제 아니야? 그 또 딸만 얘기하네? 아들도 놀랐는데 딸이 조금 더 놀랬어.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동생이라고 다 가족? 딸이 아니라? 아난 아들 딸인 줄 알았어. 나도 어? 쌍둥이다. 쌍둥이 아니야? 이쁜 여자야 둘? 두 분 쌍둥이 같은데? 트윈스! 약간 그 미국 치어리딩 하는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 살짝 나. 근데 이거는 약간 노출도가 없다는 게 그... 아니야. 아,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래가지고 근데 두 분 다 진짜 예쁘시다. 아름다우시네. 오! 뭐야? 와우! 아니 뭐야? 너무 와. 멋있다. 아니 이분은 시작부터가 반전이네. 약간 베이비 페이스인데? 그니까. 몸은? 너무 좋다 진짜. 와 근데 복근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겠죠. 어떻게 옆에 쓸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옆에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뭐 어디 끌려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수연이 이럴 때 있었나? 이런 복근을 가질 때가? 있었죠. 있다고요? 한 3년, 4년 전. 그게 혹시 그 증거 사진 중? 이번엔 잘생겼네. 이번엔 약간 이때부터 잘생겼네. 이쁘게 생기셨는데요? 망가진 게 없어. 딱 아이돌같이 생겼는데 이분은? 그러네. 홍범이랑 비교해서 누가 더 잘생겼나요? 이 사람이랑? 홍범씨요. 홍범씨요. 안경 주세요. 안경 주세요. 오 벌써 좀 약간 다 처음엔 추리닝으로 시작하네. 오! 야! 와 뭐야! 누가? 이거 뭐야 방금! 왜? 이거 못 봤어? 못 봤어! 헐 이두 바꾼 나랑 비슷한데? 살봐 와! 저도 인사 보여줘요? 아니 이건 안 보고 싶어. 홍범이 나이가 느껴져요. 왜요? 이두 바꾼 이분은 약간 동양 응? 어이? 한 번 더? 이러고 뭔가 엄청난 반전이 있어. 이 안경이 와 완전 아이돌이네. 그러니까 아이돌로 바뀌네. 저거는 성형외과보다 대단한데. 그치 안경 도수가 높으면 약간 눈이 엄청 작아 보이잖아요. 맞아 얼굴 형태도 약간 좀 변하고. 어떤 영상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까 나는 그 되게 머리 길고 너무 그 아름답게 생기신 그 남성분. 저도 빅시 모델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기셔서. 근데 아까 전에 그 겨드랑이 털 보고 놀란 것 같던데. 이쁘다는 거 치사. 겨드랑이 털이 나왔어요? 저는 못 봤는데 충실히 여기만 보고 있었어요. 확인하려고 이제 진짜 이분이 여성분인가 이쁘게 생기신 남성분인가 확인하려고. 그래서 진짜.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하세요. 아니요 진짜 다 보고 있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바이.